지난 에피소드에서 요걸 하다 보니까 이걸 요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바꿔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on 퀴전 타이틀 equal 크레딧 프리로드. 그죠? 요거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었죠? 이거 퀘리 번호 9에서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퀘리 9에서 했던 내용을 적용해서 코드를 바꿔서 지정을 해봤더니 요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보니까 반복되고 있습니다. 위에 4개와 밑에 4개가 같은 거예요. 같은 게 지금 두 번 반복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on을 쓰지 않고 그 where로 써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또 where로 해서 구성을 해봤더니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두 번째 이 결과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같은 게 네 개가 세트죠. 하나, 둘, 다섯 개죠. 다섯 개가 세트로 이렇게 다섯 개, 다섯 개 두 번에서 나왔습니다. 위에도 다섯 개, 다섯 개 두 번 반복해서 나왔죠. 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돼서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위에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얘 우리 처음에 했던 거. 얘는 두 개의 아이템만 나왔단 말이죠. 앨범. 그러니까 명령을 내린 결과 첫 번째 앨범 하나 이렇게 나왔고, 그죠? 두 번째 앨범이 이렇게 또 하나 나왔어요. 제목은 You Must Believe in Spring 하고,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은 위에 있는 것도 뭐예요? 이름이 King of Blue, Kind of Blue 하고 두 개가 딸랑 나왔죠, 그죠? 그래서 좀 사실 좀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이건 다섯 개가 나왔어요. 다섯 개가 반복되어서 이제 열 개처럼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은. 10개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5개가 나왔죠. 얘도 5개가 나왔고, 그런데 얘는 2개만 나왔단 말이죠. 코드 내용을 봐서 왜 얘가 2개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시드에 들어있는 거 볼까요? 시드즈의 kind of blue, pretty preference preloader. 얘가 지금 몇 번이나 있는지 보면 하나, 2개 있죠. 그러니까 한 번, pretty preloader 한 번 있고, 그리고 밑에 또 한 번 있고 두 번 있어요. 맞아요. 두 번 있는 게 맞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다섯 개가 나왔느냐는 거죠. Kind of blue, you must believe in spring 나왔어요. 그런데 cooking at the flood nickel, cooking at the flood nickel 상당히 왠지 좀 이름이 앨범입니다. Cooking at the Flood Nickel 와서 보시면 여기에 트랙 중에서 Pretty Preload라고 하는 게 있는지를 볼까요? 보니까 없어요. 없죠? 분명히 없는데, 없는데 여기 있다고 뜬단 말이에요. Pretty Preload. 그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뭔가를 여기서 잘못했다는 느낌이 들죠? 그죠? A title, T title, on, where. T 타이틀이 프레디 프리로드인 것을 찾았는데 어디서 잘못됐을까요? 어디서 잘못됐길래 이렇게 떴을지 한번 여러분들도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